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 은계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택지지구에 다녀왔는데요. 은계지구,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은계지구란 곳을 알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은계지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동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과 함께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은계지구인데요. 은행단지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은행지구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만든 동네가 은계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영상 속에서 은행지구를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쪽으로는 인천,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산, 북쪽으로는 부천, 그리고 동쪽으로는 광명시랑 접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계지구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곳은 이 아래쪽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남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은계지구에는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많았는데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은 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 중에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반 서밋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치고도 조금 아파트들이 촘촘하게 지어진 것 같았어요. 건너편에는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촘촘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앞뒤 간격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두 아파트들은 주변에 이제 공사하는 아파트들만 빼면은 소음 공해가 될 만한 요소는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끼리 맞닿아 있는 교차로도 로타리로 짓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여드린 두 아파트 건너편에는 이렇게 S4블록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 남쪽 은계지구에선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공주택 아파트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LH 7단지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보통 전형적인 LH 아파트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떨지 조금 더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는데요. 아파트가 굉장히 넓게 지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LH 아파트 단지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나오네요. 수자인 아파트 위치 특성상 꾸준히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제 영상 속에서. 확실히 이 LH 7단지 아파트는 다른 LH 아파트들보다 좀 더 예쁘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지 내부 샅샅이 둘러보진 않았지만요.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 남쪽으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H 아파트 뒤쪽으로는 이렇게 공터가 있고 공터보다 더 멀리에 저희 건바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은계지구를 위해서 개교한 학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이 학교를 배정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은계지구의 가장 남쪽이고요. 다만 이쪽은 아직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지 않아서 대중교통편도 이쪽까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있던 상가 건물들도 아직은 비어 있어 보였어요. 방금 보셨던 그 공사 중인 아파트가 S3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은계지구를 지나다니는 버스들도 이곳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한양 수자인 아파트와 호반 서밋 아파트까지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한양 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동쪽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은빛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있어서 아까 건바이 초등학교를 배정받을지는 좀 잘 모르겠다고 은빛 초등학교 쪽으로 오니까 갑자기 길이 넓어졌어요. 사실 제 앞에 있는 도로가 이 은계로라 해서 은계지구 남북을 제대로 관통하는 가장 넓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교차로로 나오니까 단독주택지구도 보게 되네요. 이곳은 처음 보셨던 호반아파트의 동쪽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구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못 들어가나 했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지구에는 공사 중인
그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짓지 않은 비어진 땅도 많이 보였고요. 단독주택지구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인산업도로가 지나다닌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수원과 인천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안산도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단독주택지구 분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제가 있는 곳이 건물이 좀 많이 지어진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지어진다면 상당히 예쁜 단독주택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좀 아파트를 보다가 단독주택지구를 보면은 미적인 면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멀리로는 은계 네이처힐 아파트와 브리지힐 아파트가 보이긴 해요. 건물들이 확실히 낮게 지어지다 보니까 시야가 넓습니다. 이제 은계지구 서쪽 끝으로 와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서쪽은 이제 은행지구 원래 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우터콜 초등학교가 있고요. 뭐 지어진 지는 좀 돼 보였습니다. 뭐 새로 지은 학교라는 이미지는 좀 아니었네요. 이렇게 바로 옆에 은행지구 아파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단지는 은계지구와 다르게 사람이 산 지 꽤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센트럴타운 아파트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공공분양 아파트 북쪽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파트 단지 서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상가 건물이 둘러오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가들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인지 공실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한두 건물은 꽉 차 있는 거 보면은 향후에 상가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계 브리지힐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앞을 지나다니는 42번 국도 수익로를 경계로 아파트 단지 분위기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은계지구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초반에 보여드린 호반과 한양수자인 있던 단지와는 다르게 이 브리지힐 아파트 쪽은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가 곡선으로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걸어가 보니까 이렇게 우미린 더 퍼스트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아파트 단지도 아파트 간의 간격이 상당히 넓게 보였습니다. 왼편에 센트럴타운 아파트랑 오른편에 우미린 아파트 모두 아파트 간격이 실제로 보니까 좀 꽤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파트 단지 사이길로는 은행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이 동네는 유난히 초등학교가 꽤 많이 보였어요. 벌써 제가 언급해드린 초등학교가 벌써 3개잖아요. 방금 단독주택지구에서 멀리 보았던 네이처폴의 아파트입니다. 건너편으로는 제일 풍경치 아파트가 공사 중인데요. 유일하게 좀 은계지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크기가 좀 작게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은계지구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이처폴의 아파트 앞에도 교차로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이 길 역시 은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습은 2부에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